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재구형했습니다. 지난 7월 이미 한 차례 구형을 했지만 공판이 추가되면서 2차 결심 공판이 열렸고 같은 형량을 다시 구형한 겁니다. 김 씨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승태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결심 공판을 위해 법원을 찾은 김혜경 씨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 1차 결심 공판 이후 지난달 13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선고 하루 전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되면서 이날 두 번째 결심 공판이 열린 겁니다. 검찰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동석자들이 각자 계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들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당시 식사 모임에 동석한 모 국회의원 배우자 A 씨가 법정에서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한 진술에 대해 검찰이 포스기 결제 내역을 공개하며 반박한 데에 대해서도 재반박했습니다. 구세청 자료나 그 포스업체 자료만 가지고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현금 거래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들의 증언이 현금 거래했다는 증언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에 나선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에 대한 선고 결과는 다음 달 14일에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